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첫 운행 전인 오전 4시 30분 구례역 승강장에서 김포도시철도 안전운행 기원식을 갖고 첫 탑승객을 맞았습니다. 기원식은 정하영 시장 축사와 테이프 커팅, 안전한 승무신고에 이어 첫 승객 축하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국내 최초로 기초 지방정부가 건설한 도시철도로 김포 한강 차량기지와 10개의 역사로 구성, 운행 구간은 23.67km입니다. 1일 약 8만 9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포 통행 수요의 10%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개통 당일 큰 사고 없이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마산동의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23일 마산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했습니다. 마산동은 그동안 구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은 구례동과 마산동, 양쪽 주민들 모두에게 빠르고 신속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동장으로 부임한 이회숙 마산동장은 기념사에서 3만 동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 행정을 위해 365일 동장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23일 북변동 소재 위령탑에 안장된 김덕문 외 12용사의 유해 이전식을 개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과 김포를 지키다 순국한 김덕문 외 12용사의 유해는 마산동 소재 무지개 뜨는 언덕으로 이전 봉안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앞으로도 김포시는 이분 용사들의 예우에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